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무속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소속 목회자들이 무속 정치를 반대한다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기금은 공익적인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기금 운영 논란과 관련한 언론의 비판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최근 한국기독실업인회가 소속단체 기금으로 주식에 투자해 손해를 끼쳤다는 CBS 보도는 문제가 없다며 CBS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포럼을 열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가 최우선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로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꼽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무속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목회자들은 무속 정치를 반대한다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손바닥 왕자 논란으로 시작됐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무속 논란이 건진법사 활동 논란으로 확대되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배경에 무속인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록에서 한 도사의 말을 따라 청와대 영빈관을 옮기겠다는 내용이 나오는 등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옮길 거야. 남편도 약간 그런 영적인 기가 있거든요. 그게 진짜 저랑 그게 연결이 된 거야. 이런 가운데 예장 통합총회 소속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무속에 의존하는 국가 지도자를 절대 반대한다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무속을 가까이 하는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일부 보수 기독교 인사들은 의도적인 정치 편향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과 성경의 가르침에 크게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비판과 경계는 단순히 타 종교에 대한 배격이 아니라며 무속에 의존하는 정치는 정통 기독교 신앙은 물론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과 21세기 현대 과학 문명에도 역행하기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경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 권력이 특정 종교 혹은 무속인과 결탁했던 결과는 말로가 좋지 않았다며 미신과 무속에 기반을 둔 사교의 본성은 세속 권력을 숙주로 삼고 국정을 농단하고 결국 권력을 사유화함으로써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많은 언론들과 기독교 연합기관들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건전한 상식을 벗어나 무속과 주술에 기댄 반문명적 정치로 전락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장 목회자 평신도 연대는 급박하게 변화하는 세계 정세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중차대한 상황에서 무지와 미신에 기댄 정치 지도자에게 국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모든 후보들은 정책과 비전은 물론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감없이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장 목회자 평신도 연대는 또 이번 성명은 정치에 관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된 일을 나단 선지자의 심정으로 지적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기도회 등 필요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대선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한편 공명선거를 위한 교회 10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성시화 운동본부는 후보자의 걸어온 길을 꼼꼼하게 살피기, 공약과 정책의 올바름 따지기, 허위 사실과 가짜뉴스 유포하지 않기, 종교와 지연에 흔들리지 않기 등 모두 10가지 지침을 제안했습니다. 성시화 운동본부는 또 교회 주보나 홈페이지에 투표 참여 공지, 선거법에 저촉하지 않는 설교하기 등의 지침도 권면했습니다.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기금은 공익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기금 운영 논란과 관련한 언론의 비판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기독실업인회 두상달 전 회장 측이 재임 시절 소속단체 기금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해서 단체에 손해를 끼쳤다는 CBS의 보도는 문제 없다며 CBS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도 CBS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는 두상달 회장 재임 중이던 2015년 8월
국제 리더십 센터 건립 기금 10억 원을 투자 자문 회사에 이름해 주식 투자에 나섰고 약 4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CBMC는 2019년 2월 정기총회 감사 보고에서 주식 투자 손실 보전에 대한 안건을 다뤘고 총회 취재에 나선 CBS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식 투자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CBMC 두상달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CBS가 법인의 기금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사 내용에는 원고가 공금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은 없다며 오히려 원고가 회장 취임 첫 해 기금 중 일부를 주식 투자에 사용해 약 4억여 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함으로써 주식 투자가 법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봤습니다. 쟁점이 됐던 유용 표현에 대해서도 오해의 가능성은 있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관리돼야 할 건립기금이 위험자산인 주식 투자에 부적절하게 운영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CBS 보도 내용이 두상달 전 회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도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CBMC 국제 리더십 센터 건립 기금은 회원의 모금 등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금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지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CBS 보도는 기금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결과에 대한 내부적인 갈등과 그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대표자인 두상달 전 회장이 이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에 관한 공적인 관심사를 비판적으로 접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CBMC나 두상달 전 회장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강조되는 기독교 관련 단체이거나 그 단체의 대표자로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공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비판의 수인 범위는 넓어야 하고 그에 따라 언론 자유의 폭 역시 더 넓어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한국교회 전반적인 대면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코로나19 이후에도 교회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승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는 한국교회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줬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종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염병에 대처하는 교회 모습에 실망하는 목소리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면 예배를 놓고 교회 안 여론과 교회 밖 여론이 나뉘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해졌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정기총회를 열면서 개최한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교수는 18세기 리스본 대지진 이후 종교가 몰락한 교훈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일제강점기나 또는 한국전쟁기에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드려오던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교회 밖에서 보게 되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읽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2020년 8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공익을 위해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응답이 59%였지만 2021년 1월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는 공익을 위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응답이 86%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중 교회 신뢰도도 하락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2020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32%에 그쳤지만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2021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1%로 이마저도 낮아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정재영 교수는 신앙이 사적인 영역에만 머무르지 말고 공적인 영역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며 공공성 회복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습니다. 예를 들어 대면 예배 고수가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의 한 표현일 수 있지만 이런 태도와 주장을 비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볼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재영 교수는 이와 함께 교회도 교인도 모두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꾸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어렵지만 교회 졸림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되지 않는가. 한편 개혁연대는 포럼 이후 2022년 정기총회를 열고 올 한 해 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개혁연대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교회 개혁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건강한 교회의 공론장을 만드는 등의 대한교회 운동도 함께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종교환경단체들이 정부의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원자력 진흥 계획을 모두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천주교 창조보존연대 등 5대 종단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는 정부가 추진하는 핵 관련 정책은 탈핵 선언과는 거리가 먼 핵을 진흥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입장과 국민 안전보다는 핵 산업계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신학을 전공한 정신과 의사의 성경 인물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또 한 원로 목사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과 알코올 중독자가 목회자가 된 기적 같은 얘기를 담은 간증서를 소개합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신학을 전공한 정신과 전문의의 성경 인물 이야기. 한국 누과의 간사로 사역하며 캠퍼스에서 3년간 성경 인물에 대해 설교한 저자는 성경 본문에 대한 신학적 사색과 목회적 경험을 담은 설교를 모아 책으로 편했습니다. 성경 인물 이야기는 단순히 인물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가련한 여인들의 삶을 자신의 어머니와 누이들의 삶에 비추어 들려줍니다. 하갈, 사라, 라합, 룻, 나오미 등의 정신 심리와 성격, 고난과 시련, 희망과 회복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항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광주 동광교회 김민식 원로 목사의 회고록, 병마와 싸웠던 청년 시절의 고독과 절망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사에 165번 시달렸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헤쳐나오고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제목처럼 너무나 괴로웠지만 너무나 행복한 목사다. 그래서 이렇게 회고를 썼습니다. 정년을 다 채우지 않고 지난해 말 목회를 마무리한 저자는 모든 것을 끝내고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3악장 아다지오를 듣는다고 말합니다. 청소년 시절 술을 마시기 시작해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 완전하게 치유하고 목회자가 된 손광호 목사의 신앙 간증. 술이 밥이고 음료였던 알코올 중독자 손광호 목사가 16.9%의 악마를 이기고 목회자의 길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전도 여행의 발자취를 따라 사도 바울을 인터뷰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쓴 책. 저자는 시간 여행자가 돼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에 함께하며 수많은 인터뷰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부터 시작해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의 심정, 성경이 무엇인지 등 30여 가지의 인터뷰가 담겨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 합동교단의 전국적 기도운동인 은혜로 운동행 기도운동이 구미 상모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나눔 행사를 갖고 이웃사랑을 실천 중인 교계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예장 합동교단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은혜로 운동행 기도운동이 구미 상모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사랑을 기대하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어졌던 이 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또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회 강사로 나선 구미상모교회 김승동 원로 목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뜨거운 마음을 잃지 말자고 전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 청년합회 신임 총회장으로 윤보환 감독이 취임했습니다. 영적 개성운동,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살리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을 지금 구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윤보환 신임 총회장은 이외에도 교계연합과 교회 위상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해 무코 노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하고 동해 장로교회가 후원하는 2022년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20년째 지금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날 나눔 행사에서 10kg 400포의 쌀을 지역 저소득층 어르신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예장통합 익산노회 사회봉사부가 훈훈한 정을 담은 사랑의 보따리를 지역 내 이웃 160 가정과 40개 복지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회봉사부장 황철규 목사는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움과 추위를 녹이는 사랑의 파장을 일으키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익산노회 사회봉사부가 주관하는 사랑나눔 보따리는 올해로 11회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성결교연합회가 최근 신년 하례회를 개최하고 제주희망교회 수리 완공 감사 예배를 다음 달 16일 드릴 예정입니다. 한성회는 성결교단의 연합과 일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 유영모 대표회장이 천주교 서울대교구를 방문하고 최근 착주하석을 가진 정순택 대주교와 환담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오는 27일 신천지 집단의 오픈 전도와 관련한 2단 세미나를 온라인 줌으로 열어 신천지 집단의 경각심을 촉구합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주제로 내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새벽에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눈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 전역까지 확대되겠고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